야, 너또내옷 입었지? 아닐걸? 얼굴은 그게 또 뭐냐? 클레오파트란 줄. 응, 니 얼굴 가부키. 니 얼굴? 아, 진짜 이게 미쳤냐? 엄마! 니 옷은 니가 좀 사입으라고! 돈이 없는 걸! 나름대로 있겠냐? 그럼 지금 입은 것만 빌려주면 안 돼? 한 번만. 언니 한 번만. 언니 어디가 한 번만! 아주 그냥 아침부터 싸우는 거야? 아니, 언니가 옷을 안 빌려주잖아. 네가 네 멋대로 가져간 거잖아. 내가 내 옷을 너한테 왜 빌려주냐? 이시안, 무슨 중학생이 언니 옷을 입어? 왜 갑자기 안 입던 걸 입으려고 해? 그럼, 그럼. 아, 뭐? 아,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? 쟤 왜 저래? 나도 몰라. 아, 맞다. 얘들아, 청바지 샀어? 아, 내일 엄마랑 백화점 가지러. 어디? 여기. 야, 좋다. 아, 근데 시안아, 너는? 안 될 것 같아. 그래도 우리 맞춰 입기로 한 거니까 꼭 입고 와야 해. 그땐 오늘처럼 입고 오지 말고. 알았지? 응. 나 어디 갈래? 노래방? 좋다. 그치? 이따 뭐 부를래? 티알스 오랜만에 부를까? 완전 좋으니까. 완전 진짜 오랜만이다. 그니까. 재밌겠다. 완전. 여보세요? 도연, 우리 숙소랑 기차표 다 해서 한 2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금요일까지 보내줄 수 있어? 한 번에 예약하려고. 다른 애들은 이미 보내줬어. 그때 보내줄게. 다시 연락할게. 엄마.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. 올여름 엄마. 아시아행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나 8월 말에 애들이랑 여행 가. 여행? 누구랑? 어디 가는데? 부산. 20살이 돈이 어디 있다고 무슨 여행이야, 여행은. 돈도 없으면서. 엄마. 나 이번 주만 용돈 올려주면 안 될까? 얘가 뭐래니? 너네끼리 가면 위험해서 안 돼! 결혼 항공 요금이 치솟은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물가가 주요 원인으로.
엄마. 왜? 우리 막내가 무슨 일이시래? 엄마, 내일 뭐해?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왜? 너무 잘 어울린다. 왜? 별로야? 이것도 이쁘네. 다 별로면 네가 골라. 어디 갈 때마다 삐죽으면 돼. 뭐야, 너한테 너무 짧다. 넌 안 어울려. 이런 건 언니나 입는 거야. 야, 왜? 그래도 예쁘지 않아? 너는 아직 입을 나이가 아니야. 에휴, 온 김에 언니 건 하나 사가자. 살 거면 얼른 골라. 곧 보내줄게. 미안. 잠깐만,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. 아, 나가. 왜 들어와. 언니, 하나뿐인 동생한테 돈 좀 빌려주라. 언니, 근데 받아봐? 몰라. 엄마한테 허락은? 받았어? 그냥 갈 건데. 네 엄마한테 말하면 뒤진다. 손에 그건 뭐냐? 엄마가 사줘. 뭐야. 근데 돈은 왜 필요한데? 아, 못 사게. 야, 닌 경제관념이 없냐? 아, 그럼 언니가 빌려주던가. 내가 니한테 왜 빌려줘.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줬는데. 나한테 돈이나 옷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? 아,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. 야, 어차피 네 못생겨서 내 거 입지도 못해. 아,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. 언니가 그러고도 내 가족이야? 엄마가 네 먼저 챙기는데 뭔. 네 여행 가는 거 다 꼰질할 거야. 야, 네? 미쳤냐? 야!
늦었네. 아, 그 옷을 시켰는데 내일 온대. 미안해.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와? 일단 찍자. 여기 앉을래? 너가 여기 앉아. 너를 찍으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할까? 어때? 그래. 어, 좋아, 좋아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또 뭐 하지? 완전 좋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너 진짜 잘 났다. 야, 이게 더 강해서. 아, 뭔 소리야. 이게 더 낫잖아. 아, 진짜? 빨리 와. 야, 그거 내 가방 아니야? 내놔. 내 거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. 아, 동생한테 뭐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아, 너 거 입으라고! 넌 심지어 엄마가 얼마 전에 사줬잖아. 아, 그딴 거 필요 없다고! 언니가 옷만 빌려줬어도 걔네들한테 소외는 안 당했어. 야, 뭐라 할 거면 나가. 가방 수습이야. 왜 그러는데? 상처. 나 때문에 그래? 그런 거 아니야. 머리채 잡아서 미안. 화나서 그랬어. 나도 니라고 해서 미안해. 친구들이랑 다 같이 청바지 맞춰 입고 꾸미기로 했는데 나만 안 입고 가서 대놓고 무시해. 사진 찍을 때도 갈 때도 둘이서만 다니? 걔네 누군데? 소리랑 민주. 또 언제 만났는데? 내일. 가질 거면 가지던가. 어머, 얘가 바지가 이게 뭐야? 빤스 보이겠다. 헐, 엄마 꼰대야? 요즘 다 이렇게 입고. 아, 그리고 엄마, 나 내일 모레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. 친구 누구? 친구 집 안 가고 막
남자랑 놀러 가는 거 아니지? 엄마, 언니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?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. 그리고 언니 남자 없어. 야, 일어나봐. 이쁘네. 아, 잠깐. 이거. 다 늘어난 것 같길래. 나 그럼 간다. 다녀올게. 너 그 뭐야 여행 가기로 한 거야? 몰라, 안 보내준다며. 아니 뭐 친구들 다 같이 가면 너도 가야지.